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22살 최선봉이랍니다. 승빈의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새벽에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.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.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.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?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?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. 10년 정도. 누군가와 같이 생활했나요? 아니요, 혼자. 혼자 5살 때부터? 네.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. 작은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,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. 공부는 하셨나요? 학교는 다니셨나요? 아니요, 저 초등학교,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. 학교는 고등학교, 아니 고등학교를 처음 가, 아니 학교를 한 곳에 처음 가봤어요.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네.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? 네. 아,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?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. 좋아해요. 네. 노래 들어볼게요.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.